말복 더위 보양 특집을 맞이해서 방송 저희가 최다 마리수 22미 아닙니다. 24미 만나보시면서 네. 방송 최대 중량 자랑해요. 여기에 전복장도 캔 하나 요즘에 마트나 뭐 백화점 가보세요. 가격이 얼만데 두 개를 더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나 푸짐한 구성 만나가시는데 앱으로 들어오시면 10% 할인된 가격 62,910원에 적립할 때까지 만나갈 수 있는 거니까 오늘 네. 보셨다면 놓치지 마시고 이 시간 함께해 보시죠. 저희가 24마리를 드리면서 전복장은 못 드려요. 전복장을 마지막으로 드렸던 게 4월인가 그러거든요. 네. 진짜 오늘 귀한 방송 오신 거니까 꼭 오시고요. 예. 자, 보세요. 오늘 받아보시는 건 살아있는 활전복인데 1년산 작은 사이즈 우리 뭐 탕에 조금 들어가는 그런 것들 아니고요. 네. 중짜도 아니고 지금 대사이즈로 받아보시는데 어머 이 대사이즈라 보니까 힘도 대단해. 떨어지지도 않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크기 차이 보세요. 예. 2, 3년산 아니라 3, 4년산으로 예. 두께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확 비교되시죠. 야, 4년산, 최대 4년산. 네. 1년, 1년 크기가 다른 거거든요. 어. 전복에서 1년이랑은 그야말로 우리 인생으로 따지면 10년 이상일 텐데 맞아요. 그야말로 이렇게 오래된 네. 이왕 드실 거 사이즈 확인해 보셔야 되잖아요. 네, 대사이즈로만 나가세요. 대사이즈로만 오늘 24마리 그것도 네. 배송도 산지 직배송으로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팩 포장이 되어 있어서 네. 싱싱한 상태 그대로 만나가시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야 전복장도 한 캔도 아닌 두 캔을 네. 만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직접 한번 가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진공팩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수돗물이 아니라 그야말로 완도 앞바다에 해수가 네. 담아있기 때문에 고객님 그냥 전복이 아니라 네. 살아있는 전복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산소와 해수까지 넣어서 정말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붙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붙어서 예. 떨어질 줄을 몰라 이렇게 예. 힘이 셉니다. 근데 한 마리, 두 마리 굉장히 세 마리, 큰 사이즈예요. 네 마리, 와. 야, 보세요. 오,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와. 네. 오. 아홉 마리, 열 마리, 열한 마리 계속 나오고 끝도 예. 없어요. 여기 열두 마리, 오 여섯 마리씩 이렇게 예. 지금 이렇게 열두 마리에다가 네. 또 끝이 아니라 예, 예. 오늘 12마리에 해서 예. 완벽하게 진짜 지금 24마리를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거니까 예, 예. 여러분 오늘 꼭 함께 하세요. 진짜 이거 받으시잖아요. 네네. 살아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진짜 이건요. 딱 받으시고 나면 제일 먼저 회로 드세요. 그렇습니다. 회로 딱 드시면 너무 좋아요. 살아있는 활전복이니까. 맞아요. 예. 근데 저도 사실 전복을 손질을 해본 적이 많이 없어서 굉장히 처음에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예. 이렇게 먼저 붙어있는 부분, 그러니까 껍질과 여기 붙어있는 부분을 싹 힘을 줘서 딱 떼주시고 나면요. 네. 그리고 나서 딱 돌려서 빼주시기만 하면 예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요. 떨어지거든요. 아이고 어렵지 않거든요. 어렵지 정말 몇 번 해보시면 손쉽게 네.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개우. 이게 예.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개우도 예. 이렇게 드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예. 회로 드세요. 이게 살아있지 않으면 회로 드시기가 참 어렵고요. 예. 거기에다 이제 입만 제거를 해주시면 되는데 어렵지 않게 딱 입만 제거해 주시면 네. 끝! 그리고 나서 어머 살아있는 거 보세요. 살아있으니까 지금 움직이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질만 딱 해주시면 되는데 예. 저도 사실은 이걸 정말 제대로 손질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좀 겁이 났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거 보세요. 예쁘게 야. 너무 잘 그러면서도 쉽게 할 수 사이즈가 있어요. 크니까 오. 썰어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만 썰어볼게요. 네. 그래서 자, 한 접시 이렇게 해서 딱 나가게 되면 예. 굉장히 좀 가격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예. 개우와 함께 회로 딱 이렇게 드시게 되면 예. 맛이 또 기가 막히죠. 그렇습니다. 네.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한번 먹어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 소금장 딱 찍어가지고 예. 드시면 아니, 너무 댁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전복회를 드실 수 네.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개우는 남편들 좀 줬으면 좋겠어요.